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오늘은 해외 입국자 가족을 위한 코로나 안심숙소 운영, 청소년 비대면 관내 직업체험, 강서소방서 2020년 상반기 보이는 소화기사업 완료,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 기업 지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구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가족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 내 호텔과 연계해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숙소는 해외 입국자의 가족에게 공시 가격의 7, 8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강서구에는 염창동 JK 블라썸 호텔, 공항동 로얄 스퀘어 호텔, 방화동 롯데시티 호텔 김포공항이 안심숙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감염주의보로 온라인 계약과 강화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서 라임 방송국은 강서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와 함께 집에서 만나는 강서 숨은 직업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직업을 간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서구의 공공기관을 방문해 제작한 콘텐츠는 학교에 배포돼 청소년 온라인 교육 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서소방서는 2020년 상반기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시작한 보이는 소화기 사업은 올해 소화기 함 160세트, 소화기 320개를 추가해 총 564세트를 지역 내 주요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보이는 소화기가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설비이므로 훼손하지 말고 소중하게 사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의료 산업과 핀테크, 로봇, 드론 등 비대면 산업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술 인력과 스타트업 기업 100곳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약 1,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질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